요거는 이제 아이스크림을 또 먹기는 하셔야 되는데. 뭔지 아, 아시죠? 근데 요거를 예. 블럭으로 대신해도 돼요. 큰 블럭으로 대신해서 여기 그냥 보드리만 붙여서 이제. Let's sing a song together. Twinkle, twinkle, little star. 그리고 알파벳 교구들은 좀 있는 네. 게 좋아요. 저희 뭐 써서 알파벳. 해도 되지만 네네네. 그런 건 만들기보다는 완제품을 쓰면 좋은데 다이소 가면은 자석 알파벳 있거든요. 그런 네네네. 거랑 이제 플라잉 타이거랑 콜라보를 제가 시켰는데 아, 네네네. 요것도 한 7,000원 요 정도 해요. 근데 요걸 딱 열면 알파벳이 여기 붙거든요. 그래서 좀 지저분하긴 한데 여기 지금 요런 알파벳 그런 것들 들어있는데 요거는 좀 작고요. 이게 다이소 거거든요. 다이소 요거. 요런 거를 여기다 붙여보면 딱 이렇게 뭐캣 하는 것도 이렇게 붙여주면서 하기 되게 좋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 CVC 익히거나 이럴 때 요런 거는 되게 재밌어 하고 또책 읽을 때 요것도 여기 안에 들어있는데 뭐 그냥 읽기보다는 뭐 나무 스틱 같은 데다가 눈을 이렇게 그려준다거나 붙여줘서 아마 읽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요런 교구도 귀여워요. 네, 이런 걸로 뭐 이렇게 카드도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짚으면 훨씬 더 재밌어요. 이런 이런 것도 것들. 팔아요? 다이소에? 네, 요거 플라잉 타이거 가면 있어요. 그 다이소에도 있더라고요. 두 군데에서 다 봤어요, 제가. 요거는 1,000원도 안 해요. 1,000원 정도. 세 개, 두개 1,000원인가? 정말 싸요. 싼데 하면 같은 것도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한 거 말고 단순한 거. 네, 맞아요. 단순한 거. 그리고 뭐 많이 쓰고 계시는 바나나 그램스 그런 것들도 아이들 이제 네네네네. 블럭하고 좋아하고 뭐 요것도 저는 가끔 수업할 때 꺼내서 쓰는데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파닉스 할때 그림이랑 이 인형들 요다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네네. 섞어서 붙여보기 뭐 이런 거 해도 되고 하니까 좀 활용이 다양한 것들 그리고 어머님들 손이 덜 가는 것들 이런 것들로 예. 맞아요. 네, 손이 많이 해주시면 가면 사실 좋겠어요.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안 하게 돼요. 많이 안 예. 하게 되고, 또 요거는 이제 아이스크림을 또 먹기는 하셔야 되는데. 뭔지 아시죠? 근데 요걸 예. 블럭으로 대신해도 돼요. 큰 블럭으로 대신해서 여기 그냥 보드리만 붙여서 이제 단어 카드나 아니면, 아니 그 CVC 알파벳을 붙여가지고, 처음에 그게 브랜딩 하는 게 애들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어머님들, 더러 이제 파닉스를 집에서 책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어머님들은 좀 교구를 많이 활용해 주셔야 애가 더 손으로 직접 만지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도 이제 자석 블럭이 있어요. 그것도 예. 좋지만, 그냥 요거 먹고 그냥 하면 되고, 크기가 되게 큼직해서, 좋네요, 그것도, 정말. 네, 수업 때 쓰면 애들이 이렇게 돌리면서 막 바꿔서 할 수도 있고, 소리를. 그래서 요런 네네네. 교구도 되게 괜찮아요. 요것만 붙이면 돼요. 어렵지가 않아요, 전혀. 네. 아이스크림만 먹으면 되는 건데, 그죠? 그렇죠, 그렇죠. 요거 애들도 예. 아이스크림 워낙 좋아하니까 물론 저는 이런 교구들이 많죠. 저는 제 교구들은 요거 좀 지금 눈이 좀 상태가 안 좋긴 한데 제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근데 어머님들 만들면 너무 힘들어요. 좋아하긴 한데 요런 거는 그냥 손인형으로 사시면 돼요. 악어 손인형 이렇게 걸어지는 거 여기 단어 카드 붙여놓고 막 이렇게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네 요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기분에 대한 거할 때는 요건 정말 반응이 좋아요. 네, 요거. 직접 쓰거든요. 이런 것도 이렇게 팔아요. 이런 거. 수업할 때, 오프닝 네네네네네. 할때 쓰는데, 요게 저는 되게 반응이 좋아서 애들하고 많이 하고요. 뭐, 간단한 코팅 교구는 뭐, 엘사 좋아하는 친구 엘사 뭐, 많거든요. 인터넷만 뒤져봐도. 요런 것들은 이런 거 기본 할 뭐라고 때, 검색해야 찾을 수 있어요, 선생님? 구글링 하셔도 되고요. 그냥 네이버에 되게 많아요. 네이버 같은 데 해서 뭐, 기분, 뭐, 필링, 뭐, 이렇게. 필링 뭐 교구 막 이렇게 치시면 뭐 이렇게 나눔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또 저희 카페 오셔도 많아요.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아니면 나는 좀 예쁘게 만들고 싶은데 펠트까지 못한다 하시면 제가 요렇게 아예 펠트를 자르기만 하면 잘라서 붙이기만 하면 되는 요렇게 파시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좀 싸요. 그냥 펠트를 해서 이렇게 만들긴 힘든데 선으로 그냥 자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여기 가면 요런 펠트 요런 동물들도 다 그냥 요대로 오는 게 아니라요. A4 용지처럼 펠트지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럼 잘라서 그냥 쓰시면 되거든요. 잘라서. 잘라서 그래서 요거를 뭐 그냥 단어 카드보다는 애들이 좀더 와닿으니까 뭐 그럼요. 동물이라던가 주제별로 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사이트에서 그냥 한 5,000원에서 만 원꼴로 해서 되게 싸요. 이거는
물론 자르긴 하지만 완성도 했을 때는 훨씬 더그 일반 코팅 도구보다 손이 덜더 많이 가고 애들이 좋아하고 또 엄마들도 그 정도로 힘들진 않으니까 요런 교구들도 되게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제 기간용이니까 네네. 보이시죠? 이런 것들. 이런 화려한 교구를 쓰지만 어머님들이 요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좀 나는 그래도 애들하고 이제 붙였다 뗐다 하는 게 필요하다면은 어머님들은 그냥 요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 정도 이런 것들도 또 팔기도 해요. 그냥 그 사이트 같은 데 가면 한 2만 원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판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게 저희 스터디 할때 쓰는 카드긴 한데 요런 카드를 붙여서 그냥 뭐 말하는 거 떼기 뭐 이런 것만 해도 되게 애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어휘 카드가 있으면 요런 거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뭐 프린트된 패트지 그런 것들을 파는 사이트 주제별로 엄청 많아요. 뭐 몸에 대한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거든요. 저도 이제 많이 사다가 요즘에는 교구를 많이 안 써서 잠깐 멈추긴 했는데 거기 가면은 달력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해서 애들하고 맨날 매일매일 요일이나 날짜 이런 거 체크하면서 붙여주시면서 해도 괜찮기는 해요. 네, 그래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머님들 하기 힘들지 않은 거. 근데 저는 직접 이런 거 만들거든요. 실은 아마 유아 강사분들은 다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만들다 보면은 기술도 늘고 괜찮아지긴 하는데 어머님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만약 이런 주머니 대신으로 쓸만한 거, 네, 여기다 이제 단어 카드 넣어서 쓰는데 자, 다이소 가면은 이렇게 박스를 팔아요. 이게 열려요. 보이시죠? 열려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다 그냥 종이를 하나 붙였어요. 그냥. 예. 네, 그냥. 미니언즈 애들 좋아하니까 네네네. 붙였거든요. 붙이기만 하면 돼요. 이거 없어도 돼요. 그냥. 그래서 요걸 열어서 안에 뭐 있나? 주머니 대신으로 안 만들어도 되니까.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네. 쓰면은 되고요. 그리고 역할극을 또 제가 되게 좋아해요. 역할극. 그러니까 역할극. 그림책 하다 보면은 대사가 이렇게 주고받는 식으로 나와 있는 거 있으면 네네네네. 어머님하고 역할극 하면 좋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한번 만들면 여러 개 쓰는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다가 단어 여기 카드, 붙이면. 요거 아무거나 뭐 이런 원숭이다. 그럼 원숭이만 이렇게 붙여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냥 하기보다는 좀 뭔가 이렇게 해주면 더 애들이 좀 재밌어 하거든요. 요런 거는 그냥 펠트에다가 네네. 고무줄을 그냥 엮어서 이렇게 하면 이거 돼요.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팔아요, 혹시? 만들었죠. 이거는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거는. 고무줄만 엮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아이랑 엄마 것까지 해서 숫자만큼 해놓고, 그 역할 그, 근데 요거는 굳이 펠트 말고 그책 표지나 이런 거를 좀 복사해서 얘 토끼다. 그럼 토끼만 이렇게 딱 붙여주고 하면 좀더 재밌게 아이들 하니까 역할 그할때 요거 하시면은 훨씬 재밌고,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나무젓가락 있잖아요. 집에 있는 나무젓가락에다가 요거 그냥 붙여가지고 직접 그려서 하면 또 재밌거든요. 네, 애들이. 그래서 그 붙여서 수업 때도 되게 많이 써요. 그런 역할극 할 때는 그런 역할극 할수 있도록 네, 연결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나무젓가락에다 하는 거 괜찮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미술 활동까지는 아니지만 독후 활동을 해요. 수업할 때 그때도 색종이, 클레이, 나무젓가락 그리고 재활용품 뭐 이런 것들을 써요. 주로 막 거창한 거 말고 집에서 구하기 쉽고 아이들도 쉽게 할수 있고 따라 할수 있고 그래서 색깔 할 때는 색종이로 하면 되고 하니까 어머님들도 너무 막 화려한 거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 SNS가 워낙 발달해서 근데 그런 걸 혹하지 마시고 본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요 맞아요. 정도 뭐좀 요거 중에 욕심나는 게 있다 하시면은 뭐 한두 개 사서 하시지 너무 심하게 이렇게 만들기는 하는 시간에 차라리 책을 한번더 읽어주는 게더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놓고 교구를 너무 많이 소개시켜드렸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네. 너무 신났어요. 우리 제가 이거 직접 할 생각을 하니까 아이가 너무 좋아할 것 같은 모습이 상상돼가지고. 네. 그리고 너무. 요거는,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그냥 만들었고 유튜브에도 있어요. 근데 정말 쉬워요. 색종이로 하셔도 되고, 펠트를 그냥 다이소에 A4 사이즈로 펠트도 팔거든요. 굳이 큰거 사지 마시고, 그거 네네. 사셔가지고 하트 모양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그냥 잘라서 끝만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끝만. 근데 이게 네. 너무 좋은 게 색깔 익힐 수 있죠? 노래를 부르거든요. 뭐 Red and Yellow and Pink 이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펴요. 애들이 뭐 이래요. 근데 이거를 하면 색깔을 정확하게 익히고 애들이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종이로 하셔도 되고 펠트로 해서 여러 번 쓰셔도 되고. 이런 거는. 필터로 하면 어떻게 이어요? 그거를? 필트라면 글루로 이긴 했거든요. 저는 글루건으로 글루로. 글루건 네 글루건 아니면 접착
그거 사도 될것 같아요. 접착하는 거. 그쵸. 저희 쓰는 그렇네요. 거. 본드 같은 거. 해가지고 끝만 이어주시면 되고, 뭐, 그냥 택종이로 하시면 풀로 이으면 되는데, 요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 애들이. 만들고 싶어 하고. 그래서, 네, 요거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한번 도전해볼게요. 네. 네, 그리고 여기다가 단어 네. 카드 붙여주셔도 돼요, 여기다가. 그니까요. 그렇게 활용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써서 멀티로 여러 쓰는 개. 거. 네, 멀티로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하나의 끝? 이러면은 너무 힘들게 만들었는데 네네네. 어려우니까 멀티로 쓰시고, 뭐, 자주 다이소 가시면 정말 보여요, 진짜. 네, 완제품 사서 뭐.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직접 하는 거. 봄이면은 봄꽃, 봄책 있고, 뭐, 내가 아무리 봄꽃을 예쁘게 그린들 밖에 있는 꽃만큼 예쁘겠어요? 나가서 뭐 떨어진 꽃도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기 해보고, 붙여보고, 뭐, 요리 좋아하시는 어머님들은 요리, 뭐, 그 뭐, 진달래꽃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뭔지 아시죠? 저는. 그런 것도 네, 한번 진달래처럼. 해보고, 네, 향기도 맡아보고, 약간 그렇게 직접 체험하는 게 좋고, 뭐, 낚싯대 같은 걸로 그냥 단어 이런 것도 되게 괜찮아요. 그냥. 안 만드셔도 돼요. 그냥. 단어 카드에 그냥 클립 같은 거 꽂아놓고 낚싯대 던져가지고 맞추는 거 뭔지 얘기하면 맞고 이런 거 있죠. 아까 그런 거랑 비슷하죠. 네, 그냥 뽕 망치처럼 망치처럼 해머처럼 쳐가지고 하는 그런 완제품들을, 그리고 집에 애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뭐 공룡 매니아던가 뭐 상어 매니 있으면 그것도 있어. 최대한 꺼내서 활용해 주시면 더 반응이 좋아요. 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새로 너무 새로운 거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있는 거 활용해 있는 주시기를. 거를 잘 활용하자. 여러 방면으로. 그렇죠. 다시 보면은 교구로 보이더라고요. 네. 학생과 함께 다음 영상에서 저희가 우리 노부영 책, 그리고 노부영 말고도 유아영어 관련한 책들 선생님들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